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교회를 혼란케 하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는 악이 지배하고 영의 세계는 선이 지배하므로 하나님은 물질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육신 자체를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본 예수의 육신은 실상이 아니라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미혹을 경계하고 예수께서 육체를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려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뿐 아니라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일, 그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일,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일,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무덤에 그를 쌌던 세마포가 개켜있던 일 등을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육신이 환상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순간 그의 육신은 너덜너덜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관념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자기 육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 그의 육신이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의 육신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무릅쓰고 예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향했고 요한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무덤으로 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 계획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을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를 하찮게 여기고 어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 있는 영적 활동으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혼동하여 단지 정신적 영역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가신 그 길이 그의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이 몸으로 가신 하늘이 장차 우리가 몸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을 드러냅시다.